안녕하세요, 김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요즘에 스키장 사고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? 1년에 그래도 뭐 겨울철 되면은 스키장 사고에 대해서 종종 문의가 많이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. 어떠한 상담이 주로 많이 들어오나요?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스키어들이나 뭐 스노보더들끼리 이제 사고 나는 충돌 사고죠.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처럼 스키 타다가 서로 충격해서 뭐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다치는 사고들. 그게 제일 많죠. 그러면은 예. 뒤에 있는 사람이 충돌해가지고 앞에 있는 스키어가 다쳤다 이럴 경우에 예. 가해자 피해자가 좀 명확한 거잖아요. 앞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피해자가 되지 않나요? 근데 이제 스키장에서 사고들 보면은 스키를 이렇게 일직선 쭉 내려가진 않잖아요. 보통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굴곡으로 이렇게 라운드 지면서 내려가잖아요. 보통 이게 낙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쭉 갔다가 다시 턴에서 돌고 이렇게 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100% 이제 차가 가다가 뒤에서 후방추돌하지 이런 사고 같지는 않고요. 거의 측면에서 부닥치거나 그리고 이게 스키어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스노보드나 어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방을 주시할 때 옆측이나 이제 움직이는 다른 이제 스키어들을 좀 관찰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00% 완전 교통사고처럼 뒤에서 후미해서 뭐 충격했다 그런 사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경위에 따라 가지고 뭐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과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과실 부분이 제일 크게 좀 어떤 다툼이 생기죠. 그러한 과실 비율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은 따로 있는 건가요? 제일 좋은 거는 요즘은 뭐 정보가 다 오픈돼 있어 가지고 솔직히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. 그냥 스키장 사고 뭐 판례 아니면은 뭐 대범한 판례라고 치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사고 내용들 유사한 거 찾아볼 수도 있고요. 스키장 사고로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제가 보질 못했고 뭐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대부분 이제 하급심 1심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민사 사건들이 이런 경우에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나오는 사고들을 보면은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뭐 7대 3 정도? 아니면 6대 4 정도 이렇게 과실이 좀 정해지는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. 사고의 특성상 뭐 5대 5 이렇게 적용되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30% 이하로 피해자분이 이제 과실이 적용되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은 없어요. 뭐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뒤에서 충격하여 다친 피해자분께서 네. 뒤에 있는 분이 가입해둔 보험으로 접수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예. 그 접수 절차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접수 절차나 보상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려주시겠어요? 스키장 사고 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스키어들끼리 그러니까 이용자들인 고객들끼리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나의 타인이 나를 이제 손해를 입힌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해자가 가입한 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요즘에는 뭐 그 보험 다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접수를 해달라면 되는데요. 본인이 이제 사고 당시에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으면 상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스키장에 보면은 안전요원들 있어요. 패트롤이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고를 하셔가지고 사고 상황을 얘기하시면은 그 구급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일지 같은 걸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요. 그래서 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주변에 목격자 있거나 같이 동행하신 분들 일행들 그런 분들 이제 진술 같이 포함을 해야겠죠.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제 CCTV가 있다 그러면 CCTV까지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보험사 이제 뭐 가해자 쪽 그 충격한 가해자 가입한 보험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접수가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연락이 오고 면담하고 그다음에 치료비 뭐 그런 부분들 다 청구해서 받으시면 돼요.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쌍방과실이잖아요. 대부분 쌍방과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 그래도 나도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쪽 상대방도 다쳤다 그러면 내 과실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. 본인도 보험이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보험으로 좀 접수를 해줘야 될 좀 책임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. 근데 아직까지 제가 처리했던 사례는 쌍방과실이 있지만 희한하게 앞에서 이렇게 충격되신 분들만 많이 다치시. 더라고요. 뒤에서 충격한 사람들은 다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별로 본 적은 없어요.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우선 되고 뭐 희망 경우에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이제 발목이라던가 뭐 척추 압박골절 같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치료가 종결돼가지고 보상이 종결되는 합의금을 완전히 받는 데까지 그러니까 가해자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는 데까지 기간이 뭐 최소한 뭐 8개월에서 한 1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증 자료를 만들기 어렵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고 초창기에 증빙 자료들 다 구비하시면 가장 중요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스키장에서 다쳤을 때 상황에 맞는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.
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와 주세요, 김 손사님. 네, 오늘은 간단하게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보상 처리 간략하게 좀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요.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김 손사한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